어제 5월 15일 일요일에는 일본에서 지진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반년 만의 일입니다. 반년 전에는 진도 5 이상의 강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고, 오늘은 보름달이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 열도 중심부에서 연쇄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 후지산 대폭발의 전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5월 16일 월요일 오전 7시 43분에 일본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 곳곳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후지 곳곳은 후지산 근처에 위치한 5개의 호수를 말합니다. 이 모든 호수가 야마나시현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5월 16일 월요일에 후지산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도 우려스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지진이 바로 오늘 발생한 일본 와카야마현 북부의 규모 4.0과 2.8의 연속 지진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3일 오전 6시 37분에도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 곳곳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후에 이어서 3시간 후인 9시 오전 9시 28분 경에는 이곳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와카야마현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또 발생을 한 것과 오늘 5월 16일과 이 지진 패턴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와카야마현은 바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최근 관측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 현상이 발생한 바로 그곳입니다. 작년을 돌이켜보면 작년 12월 3일 후지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에 일본 소셜 미디어에서는 후지산 분화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며 대재앙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마나시현은 시즈오카현과 함께 후지산이 소재한 곳이기 때문이며, 지진이 발생한 곳이 바로 후지 곳곳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3일에 후지산 후지 곳곳의 지진에 대하여 후지산 이변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화산학 전문가인 시마무라 히데키, 무사시노 각구인 대학 특임 교수는 말을 했으며, 또한 그는 이번 야마나시현 후지 곳곳의 지진은 후지산 마그마의 유동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면 화산 폭발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300여 년간 지하 마그마의 에너지가 더욱 강해졌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1200년에 걸쳐 11차례 분화했던 후지산이 이렇게 오랫동안 휴지기를 가진 적이 없었다는 점도 확률적으로 분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5월 8일 오후 1시 10분 일본 요코하마시 이 나카쿠 요코하마 항구에서 유막이 있다고 부근에 있던 한 남성이 요코하마 해상보안부에 신고를 하여 요코하마 해상보안부의 잠수부들이 바다에 잠수하여 조사해 봤지만, 기름의 배출 원인은 알수 없었습니다. 유막이란 기름으로 이루어진 얇은 막을 말하며, 보통 어선이 바다에서 기름 유출을 하게 될 경우 얇은 유막 기름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5월 8일 발생한 요코하마시 나카쿠 요코하마 항구의 기름띠 사건과 최근 계속하여 이야기되고 있는 요코하마에서의 이상한 냄새 파동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조사해 봤으나, 아직은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번 5월 8일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하여 요코하마 해상보안부의 잠수부들이 확인한 것은 바닷속에 기름이 솟아나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원인은 모르겠다고 하며, 기름은 크게 두 곳으로 퍼져서 각각 가로 40m에 세로 300m, 그리고 가로 약 30m에 세로 약 300m의 범위의 유막이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번 요코하마의 기름 유출 사건과 도쿄만 주변을 중심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아직 치가 나던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체불명의 악취는 도쿄만 입구 미우라시와 요코지카시에서 시작되었었고 가스 냄새, 고무 타는 것 같은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300여 건이 접수가 되었었으며 도쿄와 더 가까운 요코하마에서도 수십 건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지만 화학공장 사고나 가스니출 등은 없었습니다. 모두 바닷가 도시라서 고래 사체가 썩는 냄새라거나 플랑크톤이 분해되면서 나는 냄새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취는 해저 단층의 이동으로 암석이 부서지면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분석도 있으며 1923년 관동 대지진과 93년 고베 대지진 때에도 악취 소동이 있었습니다. 일본 리츠 메이칸데 특임 교수는 다카하시 미나부 교수는 사면 붕괴나 암석이 부서질 때 흔히 이런 냄새가 나며 관동 대지진 때에도 악취 소동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